근데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그때. 너무 울어서 뭐 눈도 붓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지이는 어딨냐고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. 못 알아볼 정도. 네. 정말 많이 헤맸어요. 왜냐면 그때는 너무 어렸었고 오빠가 모든 걸 다 관리해줬어요. 오빠가 옆에서 노래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. 전 목소리만 듣고 울컥울컥 했던 거였어요. 거북이 래퍼 지이님을 만나러 갔는데 한도동에 계시다고 하셔가지고. 근데 이제 제가 이쪽 얼굴이 잘 나오거든요. 그쪽이 나오고. 이쪽이 나오는 건가요?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죠? 바꾸실까요? 바꿔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이거 바꾸자고 하는 말이 담겼어? 그 유튜브에 그 거북이 그 영상들의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아니요, 저 한 번도 못 봤어요. 거북이가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처리하는 그 장면인데 세 분이서 막 울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. 그때 1위 했을 때 슬펐을 만한 이유가 오빠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예, 수술까지 하고 일어났을 때 만든 노래가 비행기란 말이에요. 근데 그 노래로 1위를 했으니까 더 기뻤던 것 같아요. 거북이 비행기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터틀맨 씨. 네, 너무 감사드리고요. 데뷔 5년 만에 처음 주신 상입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제가 제 두 번째 삶에 정말 어떻게 보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알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댓글 같은 거 찾아볼 생각도 못했고요. 멘탈이 너무 약해서요. 좀 세 보인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. 아니에요. 거북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거북이가 아닌 채로 살려고 했어요. 거북이를 쳐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요. 가요를 들은 적도 없었어요. 우리 아가가 엄마의 직업이 가수였다는 거 몰라요. 비행기라는 노래는 지금까지 들려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어디 마트나 슈퍼에 갔을 때 제 노래가 나오면 애기 손잡고 그냥 나왔어요. 꽤나 자주 나왔을 텐데. 네, 정말. 그래서 라디오도 듣지 않았어요. 왜 그렇게까지 되셨어요? 어떻게? 어떤 이유로? 내 친구들이 텔레비에 나올까 봐. 내가 다시 한번 거북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을 때 예전만큼 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고 안 할래 이거였어요. 근데 그렇게까지 벽을 두시다가 네. 이번에 Mnet 출연하신 거는? 연락이 계속 와요. 문자도 계속 와요. 선배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러고 계속 와요. 오빠를 AI로 뭐 복원을 해서 뭐 만들어서 뭐 노래를 부르고 뭐, 네 열심히 하세요. 몇 날 며칠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잠이 안 와. 그냥 내가 거북이잖아요. 나 처음부터 거북이였잖아요. 제가 17살 때 앨범을 내고 18살 때부터 터틀맨 오빠랑 같이 했거든요. 제 반편생이었어요. 지금 41이니까. 오빠와 함께 마지막으로 오빠가 없는 세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. 그래서 하게 됐죠. 춤추고 하는데 울컥울컥했죠. 울컥하다가 나중에 방송이 다 끝난 다음에 사실은 누가 찍어준 화면을 보고 알았어요. 오빠가 옆에서 노래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. 전 목소리만 듣고 울컥울컥 했던 거였어요. 근데 샌드위치로 나가면 그래 너희는 뭐 여기서 너도 나도 같이 박수 쳐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. 그러니까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저희는 악풀조차 없었어요. 그냥 무풀이었어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북이를 그냥 노래가 좋다 뭐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댓글을 받아본 게 제 인생의 처음이거든요. 저는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정말 내 노래를 듣고 이만큼의 희망적인 이런 감동을 받으셨으면 난 그걸 드린 거잖아. 그거에 대해 후폭풍이 오더라고요. 마음속으로 완전 태풍이. 사투론 해봐요. 아, 메가트론. 똑같아요. 네, 똑같아요. 멍블비 해봐. 멍블비. 똑같죠? 똑같다. 근데 두 개 자세들은 비슷하다. 그 이어서 해봐. I'm Optimus Prime. Prime. 멍블비. 메가트론. 거북이 활동했을 때 당시에 어떠신가요? 저희가 셋이다 보니까 방송을 둘만 원하는 자리도 많고 그랬어요. 거북이를요? 가족 오락관 같은 데는 사람이 그 옛날 사람이 너무 패널이 많다 보니까 자리에 3명을 못 세워서 2명만 나와주세요 뭐 이런 방송들이 있었어요.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. 처음에는 다 같이 살았거든요. 그리고 넷이서요? 네네, 넷이서 살고 저희는 그냥 갇혀 있는 건데 그 갇힘을 좋아했어요. 그 안에서 알콩달콩 저희끼리 막 노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. 은비님하고 지희님이 오열하고 계시는 그 사진이 실신 직전까지 울고 계시는 그 사진이 잊을 수가 없죠. 스케줄 준비를 위해서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오빠가 안 와요. 그래서 오빠 왜 안 와? 그랬더니 매니저가 찾으러 갔대요. 그래서 오겠지. 근데 연락이 안 온대요. 갑자기 금비가 뭐라고? 오빠 죽었어? 하면서 막 울었어요. 미용실에서. 이게 뭔 소리야 싶었죠. 경찰이 와야 된대. 경찰이 왜 오냐고. 정말 도둑든 줄 알았어요.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넷으로 접하게 된 거죠. 오빠가 사망했다는 사실을. 근데 사람들이 그랬었어요, 그때. 너무 울어서 뭐 눈도 붓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지인은 어딨냐고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. 못 알아보죠. 네. 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원래 메인 보컬이었어요. 저희끼리 막 노력을 열심히 하다가 저희가 1집을 내게 될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앨범을 하자 그러는데 메인 보컬감으로 제가 부족하다 그런 거예요. 회사가? 네. 그러면 저를 그냥 뺄 수 있었잖아요. 자를 수 있었거든요. 오빠가 리더였으니까. 근데 오빠가 저한테 의리를 지키고 싶었던 것 같죠? 그래서 저보고 랩을 하라고 그때 얘기를 해준 거예요. 되게 기억에 남는 거죠. 저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뭐 자리 하나 준다고 하면 바로 자를 수 있거든요. 네. 아까도 한 분만 와주시면 좋겠는데 이 사람 됐습니다. 어차피 제가 다 하던 건데 제 아이디어였습니다. 그래서 바로 배신할 거거든요.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. 사람들이 거북이 이후의 지이에 대해서는 사실 잘 많이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오빠가 2009년도에 하늘로 가셨어요. 그러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이 헤맸어요. 왜냐면 그때는 너무 어렸었고 오빠가 모든 걸 다 관리해줬어요. 뭘 하면 좋을까, 뭘 하면 좋을까라고 찾을 때 공부에 대한 연이 짧았었어요, 저는. 17살 때 데뷔를 했기 때문에 3일 정도 나갔나, 고등학교를. 그래서 검정고시를 했고 검정고시를 했는데 저는 졸업장이 가고 싶어서 또 대학을 되게 뒤늦게 갔고 졸업을 했는데 4년제 가고 싶어. 또 공부를 했고 4년제를 갔네. 재밌는 것 같아. 또 한 번 석사를 했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박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 중간에 끊길 줄 알았는데 두 번 돌아갔어요 지금. 박사까지. 네, 지금 박사 마지막 학기 끝났고요. 그때쯤 이제 타이밍상 남편분을 딱 만나셨겠네요. 네, 맞아요. 학교에서 이제 연락이 와갖고 아이들 가르치려고 갔는데 옆방 교수였어요. 아, 교수님이시구나. 네, 그래서 사식 넣어주듯이 자꾸 내 방에 밥 넣어주고 빵 넣어주고. 와, 러브레터를 복합하고 먹어요. 밥 때문에 그런. 지희님도 강의는 어떤 강의예요? 지금은 엔터테인먼트과에서 아이들 뭐 ANR 이런 거랑 뭐 음반 제작, 실기 이런 거고. 내가 만약에 아이돌 꿈꾼다면 나 이 학과에 왜냐면 자 합숙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자. 학생 때는 되게 현실적인 거잖아. 그럼요. 행사 뛸 때 어떻게 하는지. 그렇지. 뭐 마이크로 카메라를 할 때. 그렇지, 그렇지. 이거부터 보지 말고 이거부터 보란 말이야. 그렇지. 그런 뭐 예능 나갔을 때 할 말 없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. 뭐 이런 거. 네. 하다 인이어가 빠졌을 때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그렇지. 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아시고. 학생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아 근데 왜 자냐고 자꾸. 왜 자? 아니 그거는 뭐 생리적인 거. 이제는 좀 벽을 좀 약간 치우실 생각이 있는 건지. 정말 눈물이 나서 못 살겠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참아왔던 거는 정말 노래가 하고 싶은데 그걸 참아왔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래요. 기회가 된다면 못할 건 뭐야. 괜찮아. 내 음악을 듣고 내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기분 좋았대.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건데. 카메라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영상 마지막으로 인사 정도. 거북이 노래가 나한테 이런 희망을 줬어요 라고 감동 어린 그런 사연들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인터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